It is very big. 그거 같죠? 엄청 크다. 그 다음에 legs의 뜻은? 다리. 다리죠. It has long legs. 그래서 너에게는, what does it, 아, 그에게는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his dog look like? It has long legs. 뭐 어떤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 어떤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어떻다. 귀엽다. 이런 것도 다 생김새고요. 이거는 whose puppy is it? whose가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의. 오케이, 이건 소유자 묻는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라 라는 것도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저 A하고 B가 두 명이 대화할 것 같은데요. 뭐 A, B, C, 뭐 세 명이 대화할 수도 있고요. 질문, 기윽이랑 니은이라 합시다. A, B, C가 나왔으니까 헷갈리니까. 기윽이랑 니은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윽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Okay, 그래서 너의 고양이의 생김새를 묻고 있죠.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나올 게 뭐가 좋아요? My cat is small and white. My cat is small and white. 내 고양이는 작고 하얗다. 그렇죠. 얘도 어떤 식으로? 어떤 작은, 어떤 하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어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놀 거고요. 생김새를 물어볼 때 어떻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고요. 생김새 물어봤으니까 she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기혁이 뭔가 또 궁금해서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다음 기혁이 할 말은? Does she have curly fur? 여기에 she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My cat. Your cat이겠죠. My cat이면 묻겠습니까? 자기가 알 텐데. Does your cat have curly fur?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does your cat have curly fur? 의 뜻은? 그렇죠. 털이 곱슬거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고양이 주인인 니은이 대답합니다. No, she doesn't.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을 얘기해달란 말이죠. No, she doesn't. 더즌트 뒤엔 하다시 와야죠. No, she doesn't have curly fur.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순서대로 다 보여주고, 니은의 고양이를 다섯 마리의 고양이 그림 중에서 골라라. 이런 거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뭐 일단 작고 흰색이라야 되겠고, 털은 어때야 됩니까? 곱슬거리지 않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대화가 쭉 진행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끼어들어 있나봐요. 그럼 이상한 녀석은 빼고 읽으면 읽고 한 문장씩 해석해주세요. 먼저 A가 뭐래요? Mom that smells good. 오케이. Mom that smells good. 하니까 B가 A는 mom이다 이러면 안됩니다. 엄마라고 불렀는데 A가 엄마면 안되죠. B가 엄마고요. 그 다음에 A는 아이겠죠. 딸이거나 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부르고 나서 That smells good의 뜻은 저거? 냄새가 좋아. 좋은 냄새가 난다. sme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냄새가 난다 라는 뜻이랬습니다. 좋은 냄새 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Do you want this spaghetti with cream sauce? 뭐 바로 이어질 수 있나 봐요. 그러면 무슨 뜻이길래 이어질 수 있다? 나는 원하니 이 스파게티를 크림 소스와 함께. 그렇죠. 크림 소스를 곁들인 이 스파게티를 원하냐? 자, 그래서 요거 요 표현 자체가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뭐다? 음식 권하기죠. 너 뭐 원하니?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넌 먹을 거냐? 넌 먹을 거냐? Will you have? Would you have? Do you want?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랬더니 A가 이건 이상하죠? 네. 그래서 I don't like spaghetti는 무슨 뜻이라서? 그렇죠. 갑자기 스파게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갑자기 Yes, please. I'm hungry.
그렇죠? 그러니까 do you want 했더니 yes I want 라고 한 겁니다. yes I do please.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면 음식 권한 거에 대해서 음식을 권하는 말에 대해서 응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응했고 그 다음에 응한 이유가 뭡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B는 엄마예요? 애예요? 그쵸. 엄마였죠. 이 친구야. 여기다가 맘이라고 써놨잖아요. 됐습니까? A가 A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Will you have some iced tea too? Will you have? 아까 얘기했었죠. Do you want 하고 will you have?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의 얼음 차도 차가운 시원한 차도 먹을 거냐 그랬더니 이번엔 뭐래요? Thirsty. 그래서 이번에는 응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고 거절한 이유가? 목이 마르지. 그렇죠. 목 마르지 않으니까 거절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엔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무슨 시 속에 뭐 집어넣어라? 바다 시 속에 뭐 집어넣어라? 그렇죠. 더즈가 집어넣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S 하는 경우 뭐 ES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뭐를 뭐로 바꾼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읽어볼까요? Have와 has는 맞죠. 그 다음에 2번 makes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Study, studies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았죠. 그 다음에 4번 Enjoy, enjoys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prepares는 네. 맞습니다. 됐습니까? prepare 뜻이 뭔지 혹시 압니까? 준비하다. 오, 그렇죠. 그렇다면 4번은 틀렸는데 enjoy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E-N-J-O Y S. 자 그래서 Y로 끝나는 경우에 S 붙이는 규칙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둘 중에 뭐를 외워놓으면 남은 하나는 많고요 하나는 적습니다. 적은 게 바로 Y 앞에 뭐가 있는 경우 A E I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 왜? 그래 수고했어. 이 뒤에 뭐가 있을 때 y가 있을 때 영어에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모음이라고 그러고 모음 플러스 y면 안녕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했습니다. 인조이에 여기에 o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1학년 때 이런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르지 못한 걸 고르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바른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고요. 틀린 건 바르게 고치고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1번 J J talks too much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았고 뜻은? 그렇죠. 제이는 말 너무 많아. 됐습니까? 제이는 아무래도 남자 이름 같으니까 히고 더즈 토크는 요렇게 원래 생겼는데 두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S만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번 cries my baby cries all day long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cries가 아니고 c r i e s 됐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y로 끝났는데 이번엔 아 e e o u가 아닌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한다. 뜻은 나의 아기가 하루 종일 울어 제낀다.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Okay. Then takes a bus to school. 그래서 take 원래 모습 이렇게 생겼고 그렇다면 S만 붙이면 되고 then은 한 번 길어봤자 he니까 두가 아닌 does.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제니 탄다 버스를 어디까지? 학교까지. 학교까지 학교로 버스 타고 간다. 학교 다닐 때 버스 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라 믹시즈 엑스 앤드 밀크. 그래서 뜻은 보라가 섞는다. 달걀들과 우유를. 그렇죠. 달걀과 우유를 섞는다고요. 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 무슨 소리로 끝났다? 또는 오로 끝나는 경우 중에 하나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쓰니까 쓰 소리로 끝났죠. 그래서 ES 하는 규칙을 잘 따랐고요. 계속해서 Nancy. Nancy listens to Korean song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Nancy가 듣는다. 뭘 듣는데요? 한국 노래. 그렇죠. 한국의 노래를 듣는다. Nancy는 한국 노래를 듣는다. K-pop 좋아한다. 이런 거겠네요. 풀이 잘 하셨고요. 계속해서 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여기까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 누가다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네요. 누가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만 보니까 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가다라는 말의 고우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이 녀석이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 중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 3인칭 단수가 아닌 걸 고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답은 my friends 안만 길어봤자 okay. 예, my friends가 여기 가고 싶으면 my friends go shopping on Saturdays 이렇게 되어줘야 되겠고요. 나머지 캐런 안만 길어봤자 캐런은 아무리 봐도 여자 이름 같은데요. she 그 다음에 미라스 커즌은 뜻은 뭐고 미라의 사촌이고 미라의 사촌이 요렇게 안 했잖아요. 한 명이니까 이거는 남자라면 he 또는 여자라면 she 그렇습니까? he or she로 바꿔 쓸 수 있죠. 오케이. on Saturdays는 무슨 뜻이래요? 토요일마다. 오 해리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케이. 다만 네가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틀리는 게 많아서 그게 걱정이야. 오케이. 자, on Saturday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every Saturday 여기는 S 붙이면 안 돼. every Saturday 하고 갔다 매주 토요일마다 every Saturday 근데 on을 썼을 때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통으로 알맞은 걸 고르라 했는데요. 뭐 is냐 do냐 are냐 뭐 doesn't냐 does냐 이거 하고 있네요. 그럼 뭐 첫 번째 요거는 이제 한 문장인 거고 이거는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Julie네. Julie does not have a backpack 이래 거고 그 다음에 Bill does she work here 했더니 yes she does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싶냐면 얘는 내가 하늘색으로 칠했어. 하늘색 잘 안 보인다마는 이거 하늘색 칠한 거야. 네. 그러면 얘는 똑같이 하늘색으로 할까? 다른 색으로 할까? 다른 색. 다른 색으로 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빨간색도 눈에 안 띌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한다 치자. 그럼 얘는 하늘색이야? 아니면은 초록색이야? 초록색. 초록색이다? 예, 이렇게 색칠하면 틀렸죠.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나 더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대표로 뭐 두나 더즈나 설명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뉘죠. 네. 그렇죠. 두 요가 이런 게 있다 했죠. 네. 이건 무슨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 수 있냐 이런 둘을 보고는 본동사라고 하거나 또는 일반 동사라고 하실 겁니다. 결국 이걸 설명하면 무엇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진 거 뭐 do washes, do the washes 할 때 이런 do
설거지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Do you like 라든지 I don't like 아니구요. Don't like 할 때 like 속에 숨어 있다가 난 넣고 싶어서 튀어나왔고 묻고 싶어서 튀어나온 거 얘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 수 있다? 조동사 양념씨라고 하신다. 묻고 싶어서 도와주고 있는 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요렇게 연결해서 얘기했어.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었는데 안 좋아하면 No, I don't like it 하겠지만 좋아한다면 뭐라 그러고 Yes, I do 라 그런다 했고요. 이 do가 뭐 대신 왔다? 이거 대신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do를 보고 뭐라고 하실 거다? 대동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뭔지 물어보면 얘를 얼른 쳐다보고 얘는 뭐다? 조동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뭔지 물어보면 work의 뜻이 work의 뜻이 자, does she work here? 자, 그러니까 B예요. Does she work here? 했으니까 B의 이름이 Bill이야.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B를 부르면서 Does she work here?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walk 걷다 work walk work 오케이. 그래서 work 했듯 조사해 보시고요. 그녀가 work를 하니 여기에서 했더니 그녀가 여기서 work를 한다라고 했고.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똑같은 조동사입니다. 튀어나왔고요. 오케이. 더즈는 그럼 뭐 대신 왔죠? Yes, she works here 대신 왔죠. 그래서 얘는 대동사다. 빨간색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하여튼 같은 애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 미리 다 써놨어. 뭐 Yes I do 할 때도 Yes I am Yes we do No they don't No he doesn't.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봅시다. 자, 11번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Does Bob study hard? 무슨 뜻이에요? 밥은 공부하니 열심히. 그렇죠. 밥이 공부 열심히 하는지 물어봤더니 여기 제일 어울리는 건? 제일 어울리는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No, he doesn't. 그렇죠. No.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he? 밥을 안 만기려봤자 해서 밥은 남자 이름이니까 No, he doesn't는 뭐 대신 온 거예요? doesn't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생략. 뭐가 생략했죠? No, he doesn't study. 그렇죠. doesn't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고요? 하다시. No, Bob doesn't study hard. Bob 열심히 공부하니? 안 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뭐라고 묻고 있어요? Okay, 이 친구 뭐라고? Live. Live가 아니고요. Do you live alone, John? 무슨 뜻이에요? 살다. Do you live alone, John? 전체적으로. 너는 산이 혼자서. Okay,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John인 거죠. 그렇습니까? 야, 너 혼자 사냐, John? 그랬더니 이제 John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중에서? 예스, I do. 자는 혼자 산다, 안 산다? 혼자 산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생략된 건가요? 아니면 얘가 뭐 대신 온 건가요? 대신 왔습니까? 그러면 yes, I live. 뭐 대신 왔다? live
alone 대신 왔죠. 혼자 살다라는 하다시의 덩어리니까 이거 굳이 안 쓰고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다. 절대로 yes I am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대답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Do Amy and Jane have bicycles? Bicycles. Do Amy and Jane have bicycles? 무슨 뜻이에요? Amy와 Jane이 가지고 있냐? Bicycles 무슨 뜻이에요? 바이시클 무슨 뜻인지 조사해 오시고요. 에이미와 제인은 바이시클 갖고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중에 제일 어울리는 대답은? No, they don't. 가 제일 잘 어울린다. No, they don't는 뭐 대신 온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생략. 그러면 No, they don't have bicycle. Bicycle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day. OK, day 하려면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 자리는 day 자리가 아닌데요. 네. No, they don't have them. 뭐라고요? They don't have them. 무슨 격? 목적격. 무슨 격? 소격. 주격. 네. 누가 다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누가 다 자리에 있는 걸 보고 he, she, they, we, you 이런 걸 보고 주격 me, you, him, her, it, them 같은 걸 보고는 목적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 했나?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네. 그렇습니까? 얘가 위가 될 수는 없죠. 만약에 Do Amy and you have bicycles 였다 치자. 그러면 너와 Amy, 다시 말해 너희들은 bicycles 갖고 있니? 라고 묻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다면 Yes, we do 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사하기로 한 게 두 가지가 있네요. 됐습니까? 얘들은 봤으니까 지우고. 오케이. 얘도 봤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시다.